아버님 좀 어떠셔? 세상이 흑백으로 보이는 것만 해도 불편한데 아버님이 충격이 얼마나 크실지. 나 오빠한테 할 얘기 있어. 이거 고 소장님이 주신 건데 오빠가 대신 좀 전해줘. 당분간은, 아니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 회사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. 뭐? 당분간은 아빠한테만 집중하고 싶어. 오빠가 미안하단 말 싫다고 했지만 정말인지 뭐라고 할 말이 없네. 미안해. 고모한테 들었어. 혹시 할머니 때문에 그래? 아니, 고려 프로젝트도 그렇고 친아버지 찾는 일도 그렇고 다 부질없이 느껴져서 그래. 당분간은 아빠한테만 집중하고 싶어. 아빠 눈 내가 꼭 고쳐드릴 거야. 심학교 마지막까지 정희한테 짐만 되는구나. 둘 다 푸른색 물감을 만드는 식물이 분명해요. 우리 복남의 정체는 물감이었던 거예요. 네 과거가 결국 미인도였다는 거야, 뭐야? 그러니까 우리 고려 프로젝트 하자고요. 우리 복남이가 있는데 하면 되잖아요. 네? 그래. 고려 프로젝트 그거 한번 제대로 해보자. 나 혼자서라면 엄두도 못 내겠지만 이젠 너가 있으니까 내 눈이 돼줄 심청이가 있는데 뭔들 못하겠어? 풍도 씨 고마워요. 쉽지 않은 결정 내려줘서.